안녕하세요. 해운대에서 거링거리는 드로앤 폴 할아버지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, 토요일은 스토리죠. 토요일은 거링거리지 않고 야이하는 콘텐츠입니다. 기다려지는 콘텐츠이기도 하죠. 지난 한 주간 또 그림 많이 그렸죠. 관대교도 그리고 또 봄이 되어서 봄맞이 그림을 또좀 그렸죠. 매화도 그리고 또 목련 그리고 또 펜지꽃도 그렸죠. 봄꽃을 좀 그리면서 되게 봄을 많이 기다렸죠. 그런데 이제 입춘도 지나고 이제 거의 봄이죠. 입춘 지나면 원래 봄입니다. 봄인데 되게 봄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주고 그러죠.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대하고 있고 또 매일 저는 기대합니다. 기대하는 것이 그게 또 재미죠. 재미고.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사랑이 오는 거죠.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. 사랑, 봄바람, 봄에는 사랑이죠. 봄을 뭐 누가 뭐또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시인들도 있지만은 봄은 되게 좋은 계절입니다. 온갖 만물이 뭐다 살아나죠. 꽃도 피고 또 새싹도 나오고 훈훈한 우리 마음속에 또 사랑도 꽃 피는 거죠. 항상 사랑을 묻고 커야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있어야 또 살아가는 생활이 또 행복해지는 거죠. 할배가 뭐 매일 사랑 타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사랑이 고파요. 사랑해 주세요. 그래, 봄이 되면서 이제 목련하고 펜지도 그렸죠. 매화도 지난주에 그렸고 매화 목련은 뭐 사실은 이파리 나오기 전에 꽃부터 팍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 꽃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또 특히 목련 같은 거는 보글리도 보고 뭐 그렇지만 무슨 꽃보다 확 피면 정말 봄이 왔구나. 처음에 뭐 모래에서 하나 둘 터뜨리다가 목련 고목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전체가 막 그냥 꽃다발로 막 그냥 막큰 꽃다발을 우리한테 안겨주죠. 그래서 목련 봄에 봄을 알리는 화신은 목련이다. 목련. 그리고 또 정월 대보름이 이제 또다 돼가죠. 그래서 광안대교에 보름달이 걸려서 이제 또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뭐 그림이 내가 볼 때는 좀 예쁘다. 예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. 그림을 보면서 슬퍼지거나 우리 고뇌를 떠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밝은 색상으로 조금 예쁜 느낌이 든다. 그런 쪽으로 그림을 좀 그리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.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도 많은 것들이 있겠죠. 있는데. 우선은 되게 아름다운 거,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거, 행복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많이 노력을 해서 물론 뭐꼭 그런 거 저런 거 이래 뭐 많이 생각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날 그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뭘 그릴까 하고 특히 유튜브 영상은 뭘 그릴까 이걸 또 많이 생각하는 거죠.
오늘은 이제 할아버지, 포 할아버지가 유튜브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래 했는데, 뭐 뭐든지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.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죠. 부족함이 있어야 도전을 하는 겁니다. 뭐가 더 부족할까? 내가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많고, 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많고,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한 가지씩 채워주자. 그게 더 제일 큰 이유죠.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 이거 지금 한 100일 가까이 했죠. 100일 가까이 하고 이래 하면서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요, 이게. 물론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합니다. 미미하지만 매일 하는 그것이 성과죠. 매일 내가 촬영하고 매일 편집하고 또 그림 그리고 그래서 업로드하는 이게 제일 큰 성과입니다. 성과고 또 이게 꾸준히 이제 하는 거죠. 꾸준히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.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매일, 물론 직업적으로 이제 초상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프로 작가가 되어서 우리가 중견 작가의 대우를 받으면서 있는 그런 분들도 거의 매일 그리지는 않습니다. 남느라 이 유튜브 이걸 하다 보니까 하루 일 업로드를 딱 목표를 딱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매일 그리게 되더라고요. 이게 제일 좋은 점이지 않느냐. 또 매일 그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력도 나아지죠. 그림도 좋아집니다. 내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지요. 느껴지고 또 희망이 조금은 보이는 거죠.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많이,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 7, 80%가 거의 빈곤층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년의 연소득이 한 2,500만 원안 되면 거의 빈곤이다 이러는데, 극빈자들은 뭐 1,000만 원이 안 되고 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노인층에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물론 할아버지가 그걸 이제 탈피하고 싶은 거죠.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. 내가 노동력이 지금 현재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더 유튜브에 다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 이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물론 수입이 되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최소한의 보상은 해줄 것이다. 내가 꾸준하게 하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하고 이러면은 또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준다. 뭐 선배 유튜버들이 아주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또뭐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보탬을 준대요. 이 애드센스 붙이고 나면 나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. 이제 정말 시작인 단계라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죠. 뭐더 크게는 뭐 거의 100만 유튜브 뭐 500만 유튜브 이런 걸 보기는 봅니다. 안 보면 안 되죠.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는 것들을 같이 노력해 보는 거죠.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,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하느냐, 이 유튜브의 이 스타들, 인플루언서들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 이야기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,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기쁜 걸 채우고,
돈이 좀잘안 벌어지면 돈도 좀잘 벌어지는 것들을 채우고, 또뭐 즐겁게 생활을 못한다, 기회가 잘 없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, 나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더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. 와,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도전한다.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이야기는 또 그만하고 또 다음 토요일에 봬요. 안녕. 바이.